엑스칼리버. 또 무대에 있는 모습 보나요? 시작할게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뭐야, 또 왜 이렇게 이뻐 머리. 그래요? 뭐야? 안녕하세요. 뭐 애쉬 그레이인가? 컬러 샴푸로 또 잘 찍혀서 색깔 더 예뻐. 나 이날 좀 오랜만이었어요. 남자들이 많이 나오니까 재밌겠다. 야, 준수 씨하고 우리 부이 씨랑은 제작비 규모가 틀리네. 고데기다 이런. 오, 멋있어. 아, 궁금했는데 뮤지컬 리허설 같은 거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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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이러면서 처음 배우들 다 거의 만난 경우라 이게 약간 익스칼리버만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머리가 나구나. 아. 번지기가 급하는 모든 것들이 사랑한 모든 걸 지켜내. 약간 뮤직비디오 같다. 아우, 말해 뭐예요. 되게 신선하다. 이런 장면은 되게 신선하네. 오, 벌써 하셨어요? 깔끔하게 했지. 근데 얼굴도. 오! 손준호 씨. 오. 김소연 씨 남편이잖아요. 뮤지컬 배우. 아, 맞아. 나랑 동갑. 소연 누나를 먼저 엘리자벳이나 뮤지컬로 같이 호흡을 맞췄었고요. 군대를 갔다 와서 처음 같이 한 작품이 또 엘리자벳이었어요. 그때 이제 준우 형을 처음 또 뵙고요. 되게 우연찮게 그 이후부터 제가 했던 모든 작품에 같이 했어요. 그러면서 더더욱 친해지고 지금은 정말 이제 속 깊은 얘기까지 서로 주고받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. 아우, 피곤해. 바쁘지. 생각할 게 많으니까. 거기 내 생각은 얼마나 들어갔어? 내 생각은 얼마나 어머, 어머. 형 생각이 한 50%? 아, 됐어, 그럼. 브로맨스. 그럴까? 저는 어제 막창 먹었거든요. 다 챙겨 드셨네, 맛있는 거. 진짜 맛있어. 좋아요, 저런 거. 와우. 와. 진짜 쫄깃쫄깃하다. 야, 저 술 없이 저걸 술 없던데. 와, 저렇게 술 없이 먹지. 아니, 막창을 그냥 밥으로 먹는다고? 예, 너무 잘 어울려. 아니, 막창을 밥으로 먹는다고? 좀 막 소연 여왕님과는 좀 어떠세요? 다투시거나 하진 않으세요? 아이, 늘 다투지. 김소연 씨, 손준호 씨도 약간 연상연하 커플이잖아요. 다투는 거야, 형이 혼나는 거야? 후자에 가깝기는 한데. 뭐 이슈가 있어요? 이게 실제 상황이야. 많이 혼나시던데. 자고 있는데 시간은 한 6시 반이지. 새벽? 응. 6시 반? 부부싸움. 일어나 그래. 소윤가? 너무 화가 난다는 거야. 갑자기? 새벽에? 거기서 내가 이제 여보 그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야.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었어. 당신은 내 편이 아니라는 거야. 아니 갑자기? 갑자기. 누나도 주무시다가 일어나서? 아니 못 잤대. 그래서 또 어떻게 해야 돼? 아 끝이야? 진짜 어렵다. 왜? 왜? 맞아, 나는 이제. 소연 씨가 그러실 분이 아닌 것 같은데. 그래서 또 어떻게 해야 돼? 아, 끝이야? 응. 하루 종일 힘들었어, 그래서. 그게 여자의 마음 아닐까? 그게 여자의 마음 아닐까? 알다가도 모르는. 그래서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당신밖에 없지 않냐. 당신이니까 갖다 줘. 그것도 맞는 말이다. 그렇지. 그게 부부죠. 야. 당신의 그런 얘기들을 언제든지 들어줄 순 있지만. 그렇지. 갑자기 6시 반에. 그렇지. 깨우는 건 좀 과하지 않았어? 아, 그렇지. 이렇게 얘기해보는 거 해보셨어요? 이렇게 얘기해보는 거 해보셨어요? 그치, 나 그렇게 부드럽지는 않았지만. 부드럽게 얘기를 했었어야지. 아니, 너무 부드럽다. 아, 결혼 안 한 사람이 결혼한 사람 같은데. 네, 지금 상황이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죠. 많이 해요. 뭐 연애 상담, 진로 상담, 부부 상담, 투자 상담. 결혼도 안 해본 저에게
상담을 많이 해주나. 부부 고민을 저에게 못 털어놓을까요? 아무한테나 가서 상담 안 하는데. 그렇지. 무조건 남자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. 오문현답이네. 와. 방송이라는 것을 오랜 시간 이제 안 하면서 자연스럽게 저는 뮤지컬 뿐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뮤지컬 뿐이기 때문에 더더욱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고요. 아, 모든 걸 그냥 쏟아낸, 열정을 다 쏟아낸 거지 뭐. 그러니까 어느 순간 배우가 되어 있더라고. 이야, 멕시칼이야. 야. 아, 더 보여주세요. 네. 나 끝이야? 이게 뭐 이래? 아니, 이제 시작하는데. 두루루루루. 설레네. 오, 저기 있다. 쭈! 뭐야, 센스 있구만?